안녕하세요. 리뷰천사 프라입니다. 오늘은 무침의 골목 늘푸른 식당에서 회무침을 가지고 와봤어요. 오징어 초무침인데요. 소자가 16,000원, 대자가 2만원입니다. 저는 3분의 1밖에 안 꺼낸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제첩국, 상추, 무침 양념, 납작만두는 3,000원 주고 산 거예요. 비벼서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비주얼은 이렇습니다. 아참! 여기는 남은 음식을 재사용 안 한다니까 믿고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 듬뿍. 자, 이렇게. 와, 오징어를 정말 잘 데친 것 같아요. 쫀득쫀득하고 비린 향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이거 미나리인가요? 와, 이 향 되게 좋다. 이 향이 섞이니까 자연적인 맛이라고 해야 되나? 어우러진 게 맛이 장난 아니에요. 이 향긋한 향이 너무 좋아요. 자, 이번엔 납작만두에 싸서 먹어볼게요. 옆에 고동인가요? 얘도 있네요. 우렁우렁. 이렇게 싸서 먹어볼게요. 역시 무침 종류에는 납작만두가 빠지면 안 돼. 이 쫄깃, 향긋, 달달, 새콤한 향 플러스 고소한 맛이 섞여요. 다시 한 점 더 먹어볼게요. 그리고 상추 요렇게. 와, 너무 맛있다. 그리고 이건 제첩국인데요, 진짜 큰 제첩들이 들어가요. 자, 제 총평은요, 제가 3분의 1만 꺼내온 거예요. 양 엄청 많고요, 맛은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 미나리인가? 이거 향이 확 올라오면서 무의 식감, 그리고 무의 달달함, 오징어의 쫀득함, 이게 합쳐지니까 엄청 맛있어요. 여기다가 만두 싸서 먹으니까 끝내줍니다. 제첩국 시원하고 맛있어요. 제첩도 큰 게 들어가 있어요. 가격도 적당합니다. 자,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.